싹 바꿔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밥도둑이요. 금방 한 숟갈입니다. 이렇게. 자, 물엿. 막 내가 아작아작 먹잖아요. 그만 막 옆에서 여기 제가 막 막 빼 막 같이 한 숟가락 먹고 싶어서 막 그 난리 있었어 이거. 대단합니다.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쭉 이렇게 저렇게. 자, 이렇게 잘 넣어요. 요 이름이 뭐지 이게? 아, 햇빛에다가 지금 한 7시간 말렸는데 이게 꾸덕꾸덕해진다 보세요 이렇게. 비법입니다. 요거 이제 이게 꼬들꼬들합니다. 이게 오이보단 한 저 10배? 아니요. 오이 장아찌 오이 무침보단 100배가 맛있어요. 100배. 100배는 뻥이요? 일수죠. 나는 별거 없습니다. 주물러면 돼. 주물러면 이제 맛이. 이 목건조기 생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다니까 이게. 이 진짜 이거 비법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 한. 와. 자, 노광을 이렇게 공중에다 심기도 하지만 이 바닥에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참외나 수박 같은 이렇게 심어 이렇게 이게 농사도 짓는 이렇게 노가 이렇게. 이게 바로 노각이야. 늙은 오이가 아니요. 자, 이게 바로 노각. 노각과. 자, 어차피 이건 오이는 오이인데 이건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이제 개발해가지고 노각으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심은 겁니다. 이렇게. 자, 노각은 원래 어린 노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자, 어린 노각 이렇게. 어린 노각이 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지.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배입니다. 하하.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농원에서 이것저것 알려주다가 오늘은 또 비가 오니까 집에 와서 작업을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각! 노각. 노각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노각 있죠?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겁나게 맛있어. 내가 이걸 내가 맛집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니요. 이거 비법을 알려줄게요.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 50년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 야, 참외장아찌? 오이장아찌도 맛있는데 여기다 게임이 안 돼. 헤헤헤. 여러분들 내가 지금부터 그거 내가 자세히 제대로 알려줄게요. 저 뒤에 나무들 봤죠? 여러분들 내가 나무 그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한번 살짝 보여줄까요? 아, 집에서도 얼마든지 저렇게 크게 저렇게 잘 길릴 수 있습니다. 잠깐 볼래요? 자, 잠깐 봅시다. 잠깐. 전에 알려드렸죠? 이거 몬스테라. 이거 보세요. 내 키보단 더 커졌잖아.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몬스테라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또 이거 이제 보세요. 요건다, 요. 이거. 이건 키가 거의 한 2m가 넘습니다. 떡갈나무. 떡갈나무. 자, 이건 몬스테리아. 아, 집에서도 이렇게 내가 알려드렸죠? 연양제, 이렇게 잘 키우는 방법. 요건 떡갈나무. 이렇게. 떡갈나무 같아서 이렇게. 아, 2m가 넘습니다. 아, 록보수. 부자 된다는 돈나무, 이거. 록보수 보세요. 이것도 키가 지금 한 2m 가까이 자랐습니다. 야, 옆에서, 옆에서. 여인초! 이렇게 크거든, 여인초. 이거. 자, 언능, 이거. 참, 이거 알려줘, 언능. 알려줬던 게, 나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려줬던 수저들 쫙, 여인초를 해서, 이렇게 떡갈나무를 해서, 이렇게. 여기 우리 집은 숲속입니다, 숲속. 숲속의 주방입니다. 아, 알았죠? 이렇게 이제, 아, 참, 빨리 초가 알려줬네. 자, 노각! 자, 이제, 노각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 자, 노각. 노각이, 아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노각이 이거 먹으면요. 아, 이거 마늘 갖다 놓으셨네. 마늘 찾았더니 자, 여기 노각 이게 작은 놈도 있고 이렇게 큰 놈도 있고. 여보세요, 노각이 요거 대해서 좀 알려줘야지. 아, 노각을 알고나 먹읍시다. 알고나 비오는 날 요거 알려줘야 돼. 자, 노각이 자 노각입니다. 요건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못난이도 있고 이렇게 다 됩니다. 맛은 똑같습니다. 지금들 비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노각 그 품종개량 해가지고 이런 저 노각이 따로 심어서 이제 이렇게 잘 알아드셔. 노각이나 오이는 옛날에는 저 늙은 오이 따지 않고 그냥 냅둬버리면 그게 그거 보고 노각이라 있거든. 노각 그 자도 늙은 오이. 지금은 새로운 품종으로 요걸만 따로 이제 오이를 심어서 재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요걸로 이거 시중에 가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재래시장 가보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려니까 꼭 사다가 한번 해 드셔봐. 참이장아찌 맛있잖아요. 오이장아찌 맛있잖아요. 아니, 그거보단, 얘가 한 단계 높아. 여러분들. 손님 또, 칼륨 덩어리. 이게요, 얘도요, 필요 없게 좋지만요, 얘가
오이는 먹으면요, 이게 변비에 걸리질 않잖아요. 오이 농사 짓는 사람은요, 변비 안 걸려. 진짜 이거 굉장합니다. 다이어트에도 최고고요. 아, 오이는 비타민C가 많고, 노강은 칼슘, 칼륨이 많아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면요. 아, 몸이 그렇게 좋아요. 좋아. 거기까지만 언능 요리해야지. 오이는 절대 요 껍질 벗기고 씻으면 안 됩니다. 절대 벗기만, 물을 씻으면 안 됩니다. 요걸 이제, 요거 이제, 오늘 이거 큰 거 하나 합시다. 요걸 지금 드려요. 껍질 벗기 전에 씻으세요. 요 껍질 벗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깨끗이 해가지고, 껍질을 이제 벗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꿀팁이 있습니다. 아, 이건 피뼈 발리니까요. 차례 보세요. 야,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아, 이렇게 껍질을 까세요. 이렇게. 야. 이렇게 껍질을 까셔, 이렇게 깔끔하게 까셔, 이렇게 아, 껍질 잘 벗겨져 있죠, 이렇게. 아, 오이 냄새가 향긋하게 좋습니다. 기정천이네요, 오이냄새. 이렇게 깨끗이 벗겨, 이렇게 깨끗이 찍어. 자, 이거 꼭지만 딱 찍어.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배를 잘라요.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요거 노각은 씻으면요 바로 맛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물을 씻으면 안 되니까요. 요걸 깨끗이 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천천히 파면 파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판에 속을. 자, 요거 요 씨로 심으면요 오이 납니다. 내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씨 이거 노랗게 된 거 있죠. 노랗게 된 거, 그건요, 물로 씻어서, 말려서, 저, 바짝 말려갖고, 이거요, 그늘에다가 이렇게 보관해갖고, 요거, 내년 봄에 이걸로 심어도 됩니다, 이거를. 아주 잘 됩니다, 이거. 씨 잘 보관하세요. 자, 이거 녹아 키우고 싶으면, 자, 여기다 긁어,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빡빡 긁어. 깨끗이, 자, 이렇게. 자, 이게, 약간, 요거는 이렇게, 여기 보면, 물컹물컹하면 다 긁어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이렇게. 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소리가 들리나 보겠다. 아, 비가 오늘 많이 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자릅니다. 자, 노각은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다들. 이렇게. 벗으려, 이렇게 약간. 요 크기가 요만하게 다들. 한, 저 7mm 정도 되는 거예요. 1cm도 되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천천히 내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이렇게 어디 벗으려 천천히 자 이렇게. 이제 좀 빨라진다. 자, 벗으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밥도둑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오케이. 자, 소금. 자, 밥 소주를 한 숟갈입니다. 이렇게. 자, 소복원이 한 숟갈. 이거 보니, 이 밥 숟갈 있죠? 이걸로 해야지. 자, 이거 밥 숟갈로 소복원이 하나, 수복 하나. 이렇게. 잘 섞어요. 자, 이거. 절여야 돼, 절여. 그리고 여기다 있습니다. 이게요, 수분을 쫙, 오이 수분 빼는 데는요, 요것이 들어갑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물엿. 자, 물엿. 보세요. 이렇게. 자, 한 숟갈. 자, 두 숟갈. 자, 세 숟갈. 그럼 얘가요, 물기를 쫙 빼버린다고. 그래. 이렇게. 골고루 비비듯이, 골고루. 이제 얘가 보면요, 아, 한 20분 이상, 30분이죠. 30분을 재놓으면요, 얘가 물기를 쫙 뺀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물기 뺀 다음에, 이제 또, 또 이제 꿀팁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섞어요. 노각이 지금 30분 됐거든요. 자, 이제 물엿 세 숟가락하고 저 소금 좀 천일 소금입니다. 그냥 이런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 저 김장할 때 쓰는 그 천일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고 30분 절였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나죠. 이렇게 보세요. 물이 지금 이렇게 이거 먹으면 아주 이거 향기가 대단합니다. 보세요. 이거. 자, 이렇게 쭉 자, 짜고 자. 보세요. 한 그릇이 나왔어. 자, 요거 이제 짭니다. 자, 꼭 한 번 더 짜.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꼬들게 잡는, 자, 이렇게. 꾹 자. 쭉 나오죠? 자, 자. 이거 바쁘게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접시 놓고. 이거 절대 씻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자, 이렇게. 자, 이거 짜, 이제. 자. 영영 이렇게 잡고. 자. 꾹 자. 물 쭉 짜요. 최대한 짜시라. 자. 자, 꾹 짜. 야, 이거, 옛날에 이거요. 이거, 집에서 이거 해가지고, 도시락 있죠? 도시락 싸갖고 가면요. 막 내가 아작아작 먹잖아요. 그만 막 옆에다, 막 같이 한 입가락 먹고 싶어서 막 그 난리 있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국수 있죠? 비빔국수 서면요. 이거 그냥 죽인다 죽여. 꼬들꼬들. 그냥 국수 삶아가지고, 야, 이렇게. 국수 삶아가지고 이거 비비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안에서 꼬들꼬들 합니다, 이게. 이렇게 봐, 이제 이걸. 꾹자라 꼬들꼬들하게 꾹자. 이렇게 자. 물, 이게 물, 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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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노각이 크지도 않은데, 지금. 노각. 자, 이제 보세요. 꼬들꼬들. 자, 보세요. 자, 요거. 자, 이만큼 나왔어요. 한번 찍어 먹어요. 이게 간이 맞아 이게 이게 간이 맞아 이거 참 맛있어 이거. 자 이거 이제 꿀팁입니다. 자, 자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리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하나만 했는데 이렇게 말려요. 이걸 햇빛에다가요 이렇게 햇빛에다 이게 꿀팁입니다. 이건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햇빛에다 말리는데 햇빛에다가 아 이런 날씨 좋잖아요. 날씨 이렇게 여기 물기 쭉 빠져 이렇게 하고 자. 이게 많이 하고 싶으면요, 소콜 있죠, 소콜이. 소콜에다가 쫙 널어요, 이렇게. 잘 널어봐, 이렇게. 잘 널어, 이렇게. 이건 잘 돼. 여기다 이렇게. 자, 많으면 여기다 좀 널어. 이게 물기를 또 빼갖고요, 이게. 아, 이건 아무나 못 먹는다. 이게 뭐 별미다, 별미, 이거. 아, 이건요. 이건 옛날, 황제도 못 먹었어. 이거? 대통령도 못 먹어, 이거. 이거 지금, 요리사도 이거 할 줄 아나? 자, 이렇게. 소쿠리다 이렇게 말려요. 자, 소쿠리다 말리고. 요것도 물기 빠진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것도 말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자, 두 군데다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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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이렇게. 한, 햇빛 좋으면요. 한, 때아피트다가 이걸 먼지 안 나는 데다 잘합니다. 먼지 안 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넣어요. 요리는 예술이야. 요리는 예술이야. 자, 이렇게 꼬들꼬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자 보세요. 이렇게 이거. 요 이름이 뭐지 이게? 여기 이게 무슨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나 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이거. 이렇게 덮어요. 자, 이렇게 자. 키친 타올이요? 이게 키친 타올이에요. 키친 타올. 이렇게 잘 덮어. 먼지 안 들어가게 잘 덮어. 이렇게 갖고 저기 갖고 가세요. 햇빛에다가 자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말리면요. 아 이렇게 햇빛이 쨍쨍 말리면요. 이게 거의 꼬들꼬들해진다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온 데다가 다시 말은 드릴게요. 먼지 안 들어가게. 왜 이걸 덮으냐면 먼지나 이렇게 다른 거 묻을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 30분 됐는데, 이렇게 킨타올에 물이 쫙 빠네요. 쫙 빨아요, 지금. 빗에다가 지금, 아, 지금 한 7시간 말렸는데, 이게 꾸덕꾸덕해졌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꾸덕꾸덕 이렇게 해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약간 지금, 이렇게 꾸덕꾸덕해졌어요. 이놈을, 만약에 집에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드라이 있죠. 드라이 이렇게 한, 20분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드라이로. 자, 드라이로. 멀리 보. 자, 멀리 보. 소금을 한 20분만 날리면은, 꼬닥꼬닥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꾸득꾸득해졌잖아요. 자, 요것도. 자, 요것도 이제 걷어요. 자,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꾸득꾸득해졌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거나 말릴 때가 마땅치 않으면요 드라이로 한 20분만 쫙 멀리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요
꾸득꾸득해진다. 이제 우리는 이게 한 그렇게 햇빛이 어제 흐려가지고 많이 두르질 않아갖고 한 7시간 동안 저 창가에다가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자 요걸로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이제 노각 요걸 한번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자 이제 진짜 제대로 알려줄 거 이제 제일 맛있는 노각. 야 이렇게 야 쫀득쫀득하고 꼬들꼬들하니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 진짜 한번 야, 음식은 예술이요. 예, 음식은 진짜 예술이라니까요. 이거 보고 음식은 예술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양념 해야죠. 자, 요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 감독님입니다. 자, 감독님 이런 건 잘이요. 나는 이런 거 쓰리고 이런 거 잘하는데 자, 이거 지금 7시간을 햇빛에다 말리고 만약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요 드라이로 한 20분만 착 수분을 날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 키친타올 드러냈으니까 자, 요거 지금부터 잘 보세요. 회차라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이제 비법입니다. 요거 이제 이게 꼬들꼬들합니다. 이게 오이보단 한 저 10배? 아니요. 오이 장아찌, 오이 무침보단 100배가 맛있어요. 100배. 100배는 뻥이요? 아니요. 어쨌든 10배 이상 맛있습니다. 진짜 식감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자, 제일 먼저 뭡니까?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제일 먼저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분을 쫙 빨고 색깔이 쫙 올라와요. 제일 먼저. 자, 고춧가루. 자, 스푼으로 1수저. 1스푼. 1스푼입니다. 자, 고춧가루. 자, 한 숟갈 1스푼 넣고 주물주물합니다. 주물, 살살, 주물주물.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먼저 하면요. 이 고춧가루가 먼저 요 수분, 남아있는 수분까지 쫙 접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미리 내야 돼. 그래야 색깔이 쫙, 이게 두고 드시게 되면요. 이게 색깔이 쫙 올라와요. 이 노각, 이 무침은요. 만들자마자 얼른 먹어야 돼. 아무리 이렇게 꼬들꼬들해도 얘는 저장이 안 됩니다. 오이장아찌는 저장이 되는데 얘는 저장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요건 무침입니다. 꼬들꼬들이 무침. 된장이 반 숟갈입니다. 된장. 자, 집된장도 되고 재래된장도 되니까요. 알았어요. 자, 된장이 반 숟갈. 그 다음에 자 고춧가루 한 숟갈. 자, 고추장. 고추장이 한 수저인데 1스푼. 간장입니다. 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자, 진간장 1스푼. 멸치 액젓 1스푼입니다. 자, 1스푼. 자, 이게 그냥 감칠맛이 납니다. 아, 올리브당입니다. 올리브당. 자, 3숟갈입니다. 3숟갈. 자, 설탕을 안 넣기 때문에. 자, 올리브당 3숟갈. 한 숟갈. 자, 잘 안 나오네. 2숟갈. 자, 3숟갈입니다. 식초. 자, 식초 한 숟갈. 1수저. 1스푼입니다. 자, 식초. 자, 마늘. 1수저. 1스푼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마늘은 빠지는 데가 없어. 다 들어가야 돼. 다진 파. 자, 다진 파 1스푼 적당히 넣어요. 파 좀 더 넣고 마늘 좀 좀 더 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다 이제 또 이거 있습니다. 참기름 1스푼입니다. 자, 참기름 1스푼. 자, 한 수저 1스푼. 한 수저나 1스푼이나. 자, 참기름 넣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이제 자, 깨 소금. 자, 통깨 넣어요. 통깨 통통통통통 넣어.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이제 자. 이제는 별거 없습니다. 주물르면 돼. 주물르면 이제 맛이. 이건 이렇게 주물르든 저렇게 주물르든 알아서 하세요. 자, 만날게 주물르다. 요거 뭐냐. 진짜 꼬들꼬들꼬들. 나온 맛이다, 이거. 진짜. 저, 참외장아찌? 택도 없어요. 오이장아찌? 옆에도 못 와. 이거 먹으면 다른 거 못 먹어. 그 맛집 할머니가 이거요. 그 집은요. 우리 그 맛집 할머니 그 집 들어가려면 줄 서서 예약해야 돼. 알았어요? 이게 별미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쫀득이 이게. 이렇게. 그냥 차지고, 이게 뭐, 진짜 입에서 그냥 꼬들꼬들해갖고, 이 식감이, 목구멍에 생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다니까. 이게. 이게 진짜, 이거 비법 알려주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 노각이 싸면서도, 야, 이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거. 우리나라 음식 알려야 돼. 자, 나 하나 먹어볼게. 아, 하나만 먹어볼게. 하나만 줘봐. 침 넘어 죽었어. 자, 아. 아, 대단해. 와.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거 꼬들꼬들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딱 따줄게. 자, 이건 시식. 자. 이게. 와, 꼬들꼬들꼬들.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건, 노각을 혹시
시장 가서 사올 때 만져봐요. 갖고 약간 말랑말랑하잖아. 그럼 사오지 마. 그 푸석거리도 못 먹어. 이렇게 만져갖고 땅땅한 거. 땅땅한 거 있죠. 그거 탄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노각이지만 따서 2, 3일 지나면 이게 말랑말랑 그래 갖고 안 돼. 말랑거리면 안 돼. 절대 말랑거리면 안 돼. 땅땅한 거 만져봐. 끝에부터 이렇게 만져봐. 폭포가 안 들어가는 거. 땅땅한 거. 그 사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꼬독거려져. 맞죠? 노각하면요, 이 몸에 그렇게 좋대요. 이게 다이어트 장이죠, 장. 기가 막혀요. 이게 칼슘 덩어리, 칼륨 칼슘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뼈이죠, 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거 드셔봐. 뼈도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죠. 이거 아무리 먹어도 그냥 그렇게 막 이게 살이 찌질 않아. 이뻐져, 알았죠? 혼자 만지마고 저 섰더니는. 걔또 엄마한테 전화요. 그래갖고 이거 노각 사러 가자고. 잘돌뱅이가 이렇게 진짜 맛있게 이렇게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줬으니까 저렴하잖아요. 저렴해. 하고 내년에 한번 또 내가 이거 심는 방법 알려줄게. 텃밭에다 한쪽에다 심어서 이렇게 식기 따서 먹어요. 아가 개똥이 엄마한테 전화하라니까 빨리 전화요. 하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노각 사다가 이렇게 무침을 너무 맛있다고. 알죠? 이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서 2, 3일 안에 먹여야 돼. 알았죠? 자, 구독하고 딸랑딸랑 갑니다.